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죠? 오늘은 네, 저희가 홍대를 나왔어요. 홍대. 젊음의 거리에. 네. 저희가 MZ세대니까 홍대 호캉스경. 네. 우리 알감이랑 데이트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보실까요? 고! 고! 또 홍대 왔으니까 첫 끼를 먹어야죠. 아, 배고파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희는 네, 알감이가 또 홍대병도 예전에 걸렸고 해서 약간 추억의 맛집을 가고 싶습니다. 아, 추억의 맛집? 네, 여러분 지금 저희 가는 거 보면 깜짝 놀랄걸? 깜짝, 다들 추억 하나씩 있을걸. 야, 하면은 댓글 하나 날려주세요. 댓글도 본인의 나도 가봤다. 추억. 나도 가봤다. 가봅시다. 바로 여기! 이거 거의 뭐 민들레 영토급 고인물 맛집이잖아. 고인물 맛집이라고. 프리미엄 파티오 맛집. 안녕하세요. 네. 뭐 드실 거예요? 뭐 이런 거 좋다. 오, 스테이크 좋다네. 아, 여기는 딱 그 시그니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그니처가 있죠. 요 리조또 하나랑. 네. 이거죠, 이거. 아, 요거 아닙니까, 요거. 요 빠네. 요거 먹어줘야지. 어. 오늘 나온다고 머리 너무 6대 4였고 왔는데. 아, 6대 4네? 10점 방 드시네. 아니 근데 우리가 그 데이트하고 호캉스하고 오랜만에 막 요 홍대에 나왔다 오는 거는 20년 전 왔던 프리모 맛집으로. 근데 난 너무 웃기다. 마늘 바게트? 아니 마늘이 없는데 맛이 나는데. 진짜 맛있다. 언노. 옛날 그 맛이가. 리스가다. 이거지 이거. 이르세요. 네. 맛있겠다. 선물이 엄청 많다. 지연 씨라고 하셨나요? 아, 네. 뭔 일 있었냐고. 죄송해요, 이런 데 드리고. 진짜 추억이다. 이빵 자체가 너무 오랜만에. 빵이라는 게 오랜만에. 아, 됐어. 있어? 그럼 먹어라. 그냥 먹어도 되고. 눈물이 나도 안 먹는다. 오, 맛있다. 살짝 매콤하네. 응, 이것도 있다. 이거. 셔츠에 리본 떨어지셨는데? 애프터는 없겠다. 네 목에 있던 거 아니에요? 크림 소스가 이렇게 많아. 아니 번호가 있나 봐. 근데 여전히 맛있다. 몽글몽글하네. 기분이. 리조또 먹어봐요. 와, 세상 엄청 많다. 이거 먹으니까 추억이다 진짜. 소렌토도 생각난다. 맞다, 이거 소렌토다. 너무 맛있다. 아, 급해. 살짝 해장 느낌도 난다. 아, 맞다, 맞다. 이걸로 해장해야 되겠다. 여기 처음 왔을 때, 빵에 처음 먹었을 때, 빵을 이걸 마지막에 먹어야 되나 마나 살짝 고민하긴 했어. 어릴 때? 응. 그래도 없지. 그러고 보면 여기도 니랑 처음 먹은 거 같은데? 넌 내가 처음이 아니야? 언니랑 처음 왔었어, 나 여기. 맞죠? 나도 그랬어. 그때는 이런 파스타 파는 곳이 흔치 않으니까. 응.
어느 시대 사람인데 학생이 갈 만한 곳이 흔치 않았어. 삼령이 봉골레 파스타 말고는. 아 이거 아니었죠? 그거지. 대순아. 크림 흔들어. 거기. 이게 하룡점점 아닌가? 잘했네. 이거 먹으려고 빨리 먹을까요? 왜? 빠네네 그게. 그 시절 노래도 나오네. 연락하면 해봐야 되나? 애 둘 낳고 잘 살던데. 샤벨 나왔습니다. 샤벨. 딸가미는 망고. 난 망고. 난 딸기. 이 샤벨 드셔보시겠어요? 쉽도 주시. 여기 진짜 서비스가 레스토랑 못지않다. 루프랑. 아. Sorry.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진짜 샤벨이네. 샤벨. 아니 딸기도 먹어. 응, 이거 먹어. 딸기 맛나. 일단 체크아웃을 하러 가고. 체크인이겠지. 아직 체크인도 안 했는데 뭐 아웃 한다. 일단 호텔 체크인을 하고 갑시다. 친애的 호텔 朋友, 您好. 衷心感谢您光临 AKM 五大店。我们的营业 15층에 넷플릭스 가는 방 얻었습니다. 페인트 체크아웃도 됩니다. 이 방입니다. 요즘은 따란따란따란 아니래. 그럼. 두둥. 오랜만이네요. 저번에도 여기 왔었는데. 트윈. 아 다음에. 코너 룸인가요? 코너 룸인가 보다. 코너? 여기 코너에 뭐가 있나 볼까요? 네. 선호차 볼 것도 없는데. 저희는 이제 나와서 커피 한 잔 또 마셔야죠. 네. 커피를 한 잔 하고. 응. 요 근처에 뭐 맛있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할 수 있으면 테이크아웃 하고. 이래저래 이제 연남동을 건의를 보다가. 그러자. 하겠습니다. 조명이 좋네, 옆에. 빨강이랑 저랑 다른 원고. 전 약간 산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구수한. 여러분도 여기 카페 아시나요? 웬만하면 다 아실 텐데. 꼭 여기 아니라도. 여기 원두를 취급하는 곳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이걸 마시고 저희는 빵집을 둘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이나 하나 있으면 있지? 다 모르겠네. 유명해가지고. 여기 맛있는 데가 너무 많아. 그자. 그러지란. 오늘 저녁은 또 얼마나 신명이 날까. 기대가 된다.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건너뛰기 한 거 아니지? 저녁부터 보는 걸로. 이제 지금부터 언니 말 많아서 건너뛰겠다. 빵. 오, 백년 가게다, 백년 가게. 글로리곤 빵, 아니다.
추억의 빵 아니야? 그거들 부추 들어가 있대. 일단 한 번 먹어. 힐러? 어, 쉴. 아, 또 문다 봤네. 아, 미치겠다.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또. 쉬신답니다. 김밥집. 맛있겠다. 맛있겠다. 치고 오징어 더 맛있겠다. 그거 먹을까? 그냥 오징어 말고? 응. 어, 그래, 그래. 그거 하나랑? 그냥 꼬마잎 하나 먹을까? 그냥 기본으로 하자, 그럼. 이거, 연이, 응. 연이 한 하나. 오, 와, 많다. 썬데이 모닝이래. 썬데이 모닝. 아, 이 술을 먹고 일요일 아침을 맞이한다. 가보지 마. 이거 하나 사볼까? 어, 요, 오늘은 약간 이런 술을 한번 먹어볼까? 요거 하나. 이것도? 비하이. 비하이. 뭔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스타일 아닌데. 요건 어때? 이건 너무 비싸요. 바지를 이건. 비싸. 오, 비싸다. 너무 비싸다. 이건 못 먹겠어. 얘도 비싸네. 여수 한번 먹어볼까? 여수? 응. 허니, 허그미, 허그미. 어, 허그미 괜찮네. 아, 아까 그 남자랑 어. 세트네. 어, 요렇게 또 한번 살까? 허그미 일단 사. 우와, 월드메론, 월드메론. 수박맛 나는 건가 봐. 캔저리, 캔저리. 이거 하나 사보지 뭐. 월드메론?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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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죠. 어, 우리 나들 또 있어. 당나귀다. 하나, 둘, 셋. 어! 해바라기! 파랑 해바라기. 아, 해바라기. 언니들 하나 살래? 이거 쓰면 평평하다. 이봐라. 이봐라, 이봐라. 이봐라. 야, 너 입을 수 있고, 언니도 입을 수 있고. 그 단점이 뭐냐, 내봐라. 이 꽃이 흑수학대되거든. 이봐라, 이거는 덜 폈어. 이거 활짝했다. 이거 아직 만개가 안 됐어. 내가 입으면 만개인거라. 내 잇몸이 만개야. 봄이지. 입어야 돼. 언니 같은 사람들, 내 같은 사람들 이거 입으면 딱 봄이나 꽃이 만개해갖고. 색깔은 한 가지. 한 가지지. 저는 냉장고 바지라고 알지? 우리는 거의 뭐 에어컨 에어컨. 여기서 막 숭숭숭숭 바람이 들어온다. 원산지가 밀양이라. 얼음골. 그러면은 한 꼬프. 방금 사왔던 김밥을 먹어보려고. 김밥. 어, 이게 일반 김밥인가 보다. 일반 김밥. 일반 김밥 그냥 큰 거 먹어. 일반 김밥 줬어. 어, 맛있다 김밥. 일반 김밥도. 참치 오징어. 매워? 맵다. 맵네. 참치 없었으면 진짜 매웠겠다. 네, 나는 이거 참 오징어 김밥만 먹어봤거든. 아, 진짜 맵더라고. 아, 오징어만 있으면 진짜 매울 것 같은데. 맛있네. 일반 김밥도 맛있어. 아, 근데 매콤하니까 맛있다. 응. 오징어가 조금 들었는데도 맵게. 진짜 조금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맛이 많이 난다고? 이제 씻어야겠다. 씻고 와요. 예. 이 지점이 많은 이유가 있네. 안주거리를 뭐 먹을지 생각을 해봐야겠어. 내가 배민의 육수 담는데 뭘 시켜 먹을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봐봐. 어머, 어머!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자기야, 나 모르네! 어, 뭐야. 자기야! 또 상황극 하나! 그만 좀 해! 뭐야, 그럼 우리 아까 소개팅 거의 프리모에서 빠른 복대가 눈 맞은 거야? 그런 거야? 진짜 빠르다. 어쩜도 안 하네. 아까 나랑 소개팅 한 거 잊었어? 역시 나이 무시 못한다, 진도는. 자기 좋아하는 걸로 샀다. 뭐 샀어? 우리 뱃속에 있는 애기가 먹고 싶다는 거 샀지. 자기 애 아니야. 착각하지 마. 아니가 아니가. 아니지. 진짜 김치국을 아주 4리터 맞았다. 이거는 짠. 오, 바지락 볶음? 어. 오, 너무 맛있겠다. 어, 맛있는 냄새. 한 냄새 쫀다잉. 이거는 짠. 와, 내가 좋아하는 거다. 향나 장날개. 너무 맛있겠다. 어서 먹자, 어서.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너무 맛있겠다. 또 홍대에서 한잔 합니다. 여기 옛날에도 한번 왔던 곳인데, 그지? 맞지? 우리 그 물 새가지고 집에. 맞아 맞아. 그것도 오고 놀다가 우리 또 급으로. 어, 맞아 맞아. 어, 처음 어, 이거 들고 왔네요. Sunday morning. 맛있겠는걸? 어, 맛있는 냄새 난다. 약간 향긋한 냄새 나는데? 응.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여러분, 짠! 짠! 한잔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맛나다. 얘도 맥주 도둑이잖아, 바지락 볶음. 나가서 먹을까 하다가. 포카스 온 의미가 없잖아, 맛이. 뭐 홀랑홀랑 먹으면 없어. 그니까. 이게 짭짤해가지고. 밥도둑이야, 밥도둑이야, 밥도둑이야. 이게 누룽지도 같이 주네. 저는 이거 향나 당날개 것 같아. 맛있다. 맛있어? 응, 이렇게 샀어. 이 묘미는 이 곰고추 튀긴 거야. 맛있다. 성신여대 동북미식이라고. 가끔 가는 이런 중식집이 있거든요. 화교분이 아시는데. 저는 거기에 이걸 진짜 좋아해요. 제 친구는 마라탕을 먹고 난 요걸 먹고. 여기는 살짝 양산 형님 맛이네. 거기가 좀 더 찐이다, 맛은. 아, 그래? 맛있어. 그래? 얼마나 짜 그래? 이거 그냥 수제 맥주집 가면은 주는 그런 맛이다. 이런 비슷한 맛의 맥주들이 많은 것 같아. 그니까. 누룽지 먹을까? 이게 꽤 맵나 보다. 이게 좀 매운데? 진짜. 맛있다. 약간 매콤한 봉골레. 너도 짜볼래?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네. 요즘 진짜 양성이들이 많더라고. 많지. 지금 코로나는 골드 버튼을 향해 가고 있어. 그 다음 술 먹어볼까요? 뭐 있었죠? 허그미? 허그미 먹어볼까요? 이 일러스트가 좀 마음에 안 들긴.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약간 와인이나 술 이런 거 살 때 패키지도 좀 잘 보거든. 아, 중요하죠. 오, 색이 진하네. 색이 엄청 진해요. 진해. 짠. 오. 와.
와! 되게 쌉싸름하다! 진짜 쌉싸름한데? 뭐야 이거? 당신의 혈관 가득 성취감이 흐를 거예요. 한없이 진한 몰트 풍미가 향기로운 맥주. 비하이를 당신 인생의 정상에서 즐겨보세요. 제가 이걸 먹었다고 지금 제 인생의 정상이 왔다는 거 아닙니다. 정상이 왔다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리는데. 그럼 지금 어디까지 오셨나요? 지금요? 이제 올랐는데. 이제 산을 타기 시작했어. 지금 제일 힘들 때예요, 지금. 제일 힘들 때. 네. 제일 열심히 젖먹던 힘까지. 분유되셨잖아요. 처음부터. 그것도 젖모양이잖아요. 분유 먹던 힘까지 짜내야죠. 파이팅 해봅시다. 아예 영 시원찮으신가 보다. 계속 여기에 손이 가시는 거 보니까. 아유. 이 닭다리를 안 드시고 이 닭다리를 드시네. 아 근데 다 먹었죠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았다. 근데 이거 거의 이거 누룽지를 시킨 건지 이 닭날개를 시킨 건지 맞지? 다른 거 하나 소환해보자. 우리 이따 먹자. 우리 좋아하는 거 여기 있던데 여기 앞에. 알겠지. 우리가 좋아하는 홍대 삭. 여기 아십니까? 여기 너무 맛있어요. 여기 너무 좋아하시. 홍대 오면 무조건 이제. 짠! 짠! 잘라주셨다. 잘라주셨다. 와우! 짠! 튀긴 바리, 튀긴 바리, 예비 바리, 예비 바리. 쉐키 바리, 양세 바리, 쉐키 바리, 양세 바리. 이거 뭔가요? 떡볶이? 네, 떡볶이. 아, 오늘 알감이가 올 때 떡볶이를 안 먹은 이유가 있었네.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진짜. 와우. 저희는 어묵을 좋아해서. 아 제가 어묵을 좋아해서 어묵 위주로 달라고 해서. 저도 어묵 좋아. 좀의 부실해 보이네. 다시 시작해보자. 해보자. 떡볶이 가져야지. 가져야지. 홍대 왔으면 홍대 다 가져야 되거든.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아 여기 튀김이 와. 진짜. 여러분. 아 다 맛있어 솔직히. 어느 정도냐면 요 정도. 우리 둘 다. 형은 반띵. 아니 요 정도로 생겼어요. 내 홍대병 시절이랑 그때 먹었을 때도 변함이 없었거든.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도 변함이 없어. 너무 맛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맛집이 변함이 없으면 기분이 좋아. 기분도 좋고 추억 여행을 가도 좋잖아요. 아 그대로면. 프리모 바치오처럼. 아 프리모 바치오 바치오 진짜. 더 맛있어진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좀 몽글몽글했어요. 엄마도 그거 보면은 생각나겠다. 엄마랑도 몇 번 갔거든요 서울에서 명동점에. 명동점도 아직 있는 것 같더라. 아 그래? 그 다음에 허금이 먹어볼게요. 아. 허금이. 오 이거는 되게 상큼한 냄새 나요. 색도 아까보다 좀 연하고. 오 그러네. 리뷰하세요? 요즘 하석진 그 배우님 유튜버를 종종 봐서. 나도 좋은데. 우리 같이 좋아하잖아. 와 이거 솔잎향이 나는데 솔잎향? 맞지? 맛이 되게 특이하다. 소나무. 저희 떡볶이 대파도 맛있어요. 아! 떡볶이 진짜 맛있다. 그러면 여기에 술 팔거든요, 술. 여기다. 장난이다. 이거 먹어. 같이? 같이 튀. 이게 근데 맛있지. 부실한 게 아니라 이 튀김 찍어 먹으라고 국물을 많이 주셨나 보다. 한번 부르나? 한번 부르나, 오랜만에. 이 삭 사장님 어디 계신데? 삭이 계시지. 아, 삭이 계셔? 어느 지점? 어느 지점? 본점에 계셔? 어디 계셔? 너무 잘하고 계셔. 사장님. 요거는 깻잎 김치? 맞나? 무슨 말이? 말이야.
안에 소가 김치만두 소. 아니 우리 오늘 저희가 그랬거든요. 우리 맨날 너무 놓고만 간다 이러면서 이번에는 좀 인스타 맛집 트렌드. 같은 거 이런 데를 가보자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안 되나 봐요. 맞지? 사람 안 변해. 내일은 그럼 가보자. 뭐 어디? 많잖아. 가봐요. 내일은 진짜 가봐요. 아 코가 왜 이렇게 안 들어. 떡이 맛있다. 떡이 맛있나? 아, 맛있네. 떡이 뭔데? 아 미친놈이야. 노란새야. 완전 맛이 미쳐가 있다. 맛이 나 작살났다. 절단 났다. 맛이 절단 났다. 옛날에는 이런 말을 했었어. 아 그래도 그때 나름 퓨어한 시절이 있었어. 우린 그래. 질 뭐 이런 것처럼. 그래 진짜 제일 심한 욕이 뭐 질이지. 난 제일 심한 욕, 내 때는 제일 심한 욕이 너네 아빠 오노 이거였어. 오노. 어 네 아빠 오노 이러면서 어 네 아빠 오노 안 들림 안 들림 이러면서. 어이 긴말이 대박이야. 와 긴말은 우리가 맞는 것보다 더 뚱뚱인데. 요요요 요 찍어줘야지. 찍어줘야지 이거. 진짜 맛있다. 하나 하나 주봐요. 네? 언니 탈 게 없네. 저희는 그러면은 내려 가봅시다. 내려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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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가보자. 가보자. 맥주를 사러 가는 감자씨. 해바라기 바지가 빛이 난다. 마치 고우 같달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 설마 싫다고. 아, 나는 좋냐? 편견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그렇게 오해하는 거 난 별로다. 네가 사줬잖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좀 그렇잖아. 저 서운해. 야,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막 니랑 내랑 닮았잖아. 그건 그런데 혹시나. 그래 뭐 하도 어때? 뭐. 근데 옛날에 그런 댓글 많았다. 뭐? 어? 아 그런 거냐고? 아 자매라고 하는데 근데 그리고 친자매 맞냐고? 아 저희 친자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뭐 부모님까지 뭐 저희가 샀겠어요? 아,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이 호텔의 좋은 점. 어? 어 혹시 아이가 지금? 어 혹시? 어 혹시? 어 야 가보자 가보자 미쳤다. 바구니 들어야지. 어, 이런 거 예쁜이네. 엄마 아빠 2분 만에 소진됐어. 다 나갔어요? 들어오자마자. 와우 진짜 빠르다. 우리 딱 술 고르자 술. 이거 뭐야 치약인가? 치약? 치약? 그건 아니겠지. 치약은 아니지. 치약 회사에서 나온 거. 아이 참. 근데 뭐 이거 바뀌었다. 새로 나온 것도 있는데 그건 없다. 그러게. 이거 다 와봤어요. 2089. 아 이거 좋게 하는 거야. 모바야 같다. 또 뒤에 있는 것도 꺼냈네. 시오빵은 이거는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야 맛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이거랑 그거 뭐 하나 더 산 거. 응. 그 아 그거. 요요요요요. 아 완전 뭔데? 페리오다. 진짜가. 와 진짜 페리오인데? 맞지? 어떻게 맥주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이런
치약은 그냥 치약 뭐 양치하고 맥주 먹는 거랑. 아, 나 민트 극혐인데. 개치 존중.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응. 모르겠냐? 모르면 간첩이다. 간첩도 알겠다. 간첩도 이거 먹으면은 못 넘어가 사실상. 사실상 양치하자. 짠. 형 근데 이거 진짜 치약 맛 아니에요? 나 언니 놀리려고 한 건데 언니가 갑자기 그렇게 나와서 당황. 네가 두술 뜨니까 나 셋을 떠보자. 약간 아로마 향 많이 나는. 아 근데 연희동 오늘 연희동을 많이 걸었잖아요. 네. 연희동 살고 싶더라. 살면 되지. 너무 맛있겠다. 미치다. 야 냉장고에 좀더 맛있어. 어. 아 빵도 맛있는데 안에 생크림도 맛있어요. 이게 맛이 살짝 버터크림 옛날 크림 맛 같은데 생크림이에요. 아 너무 맛있다. 아 냉장고에 둘 걸 봤지. 아 근데 이 카스테라도 진짜 맛있어. 역시 피터팬이야. 아, 맛있네. 한 번에 먹어봐봐. 어. 크림 개맛있다 진심. 시오빵도 맛인데 이게 진짜 맛있네. 너무 맛있다. 홈런볼 먹어볼까요? 홈런볼 너무 진짜 너무 작아졌다. 봐, 생크림 완전 이렇게 됐어. 쩌리죠? 진짜 맛있다 근데. 크림이 안 느끼하고. 선생님 어머 왜 이렇게 술이 맛있냐. 원소주 사고 싶은데 이거 한번 팔면은 저희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너무 술을 좀 많이 마시네요. 술 마시니까 이 뭐고 탄수화물. 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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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이. 이거 여기 이렇게 딱 해먹으면 좋은 맛. 어 맛있겠다. 이건 연이김밥. 찍어 먹어봐. 너무 맛있어. 탄수화물 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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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이. 너무 맛있다. 나는 기회를 잃어. 좀 더 줘. 아야 내가 뭐 아까서 안 주나. 너무 맛있다. 왜? 왜 너무 맛있다. 그만 나 보인다. 아유. 아유 술 안 먹는다. 난 춘대. 춘대? 응. 떡볶이. 이거 먹으려고 남겨뒀어요. 그래. 맛있어. 아 맛있네. 근데 매운 것처럼 별로 안 맵네. 뭐? 이거. 야 참치도 했을까 안 맵지. 이것만 먹으면 진짜 개매워. 그래? 응. 어 떡이다! 떡이네. 맛있다. 맛있다. 왜 조식 먹어야 돼? 조식 먹어야지 5시간 뒤에. 아니 개맛있는데? 에쏘마테. 미쳤나봐. 왜? 안 주무세요. 지금 2시에요. 시계가 안 나오네. 어디 시계 어디야? 야 지금 3시야 바보야. 아 저희 4시간 내면 밥 먹어야 돼요. 조식. 그래 알아. 됐다. 근데 내일 오이지가 조식에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잘게요. 알감이는 한 잔 더 한대요. 안녕. 아 뭐 자는데 또 자꾸만 맨날 자. 빠잉. 자야지. 3시야. 빨리 시간 봐봐봐. 3시. 아니 뭐 혹시 외로운 시간이에요. 2시 40분.
안녕. 인사해줘요. 안녕. 좀 이따 봐요. 안녕. 어? 우리 조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가자. 미친다. 10시 넘었다. 아, 미쳤다. 끝났다. 저기 오해하지 말했는데. 아, 나 지금 알람 왜 못 들었지? 아, 맞춰놨는데. 나 오후로 맞춰놨나봐. 아, 진짜. 여기 조식 먹으러 왔는데. 왜 이렇게 덥나? 너무 덥다, 지금. 땀이 난다. 아니. 싫어가. 남자야,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진짜로, 니. 그때 니 삼겹살 그것도 겨우 먹었으면서 또 이런. 술병이 난 우리 언니다. 아, 힘들어. 아무 냄새도 맡기 싫어. 집에 가자, 이제.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쏘리. 하지만 영상은 끝이 아니야. 해장라면. 아우, 해장 좀 해볼까? 원래는 홍대에서 빨갰던 거 보려고 했는데 그 비슷한 거겠지 뭐. 그래, 틈새라 그냥 끓였어. 잘 먹겠습니다. 김치를 진짜 많이 넣어. 아, 진짜 해장 밥인데요? 아, 해장이지. 아, 살아나나? 들어가네. 일단 들어간다. 아침에 힘들다고 어찌나. 조식은 너무 충격이다. 아, 조식 먹었어야 됐는데. 아, 진짜. 내 혼자 끓여 먹을 때는 저는 열라면에 김치 넣고 떡국떡 넣고 베트남 고춧가루 넣고 먹습니다. 근데 별로 안 맵다, 맞지? 응. 먹다 보면 매운데? 맞다. 나 춘사라면 가게에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네. 여기에 순두부 넣어 먹어도 맛있겠는데? 알았어. 콩나물. 아, 시원해. 밥 좀 말아야겠네. 라주. 아, 라주 먹을까? 그렇죠, 그렇죠.
아, 술이다. 술이 흐른다, 진짜. 어, 많이 안 마신 것 같은데. 많이 마셔. 야, 맥주를 8개나 마시고, 소주 그 페트 큰 거 2개 마셨다. 어제 왜 그렇게 많이 마셨지? 그러니까. 뭐야, 이런 아들이 아닌데. 장난이 아닌데. 나도 안 가봤어. 엄마 김치 매워서 더 그런 것 같다. 저희 엄마 김치가 진짜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좀 맵거든요. 이번에 고춧가루가 맵게 됐다고. 그냥 엄청 맵은 것 같다. 베트남 넣었나? 아니, 아무것도 안 넣었대. 그냥 한신 내려 그래 의심을 안 넣어. 완전 베트남 고춧가루 맵이야, 맵이야. 베트남 사람보다 더 좋아해. 베트남 사람보다 베트남 고춧가루 더 좋아해. 눈에서도 멋이 흐리고 얼굴에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땀이 나. 오늘 해장 오이지로 하나 했던 시간이 그렇게 됐냐. 어쩐지 개운하더라. 잘 잡긴 했어. 눈이 풀린다. 밥 가보자. 아, 라주 가보자. 아. 그만해요! 아이! 엄청 뜨겁겠는데? 응. 나부터 좀 식혀야겠다. 응. 맛있겠다. 김치죽이다, 김치죽. 진짜. 얼굴이 창백하다. 얼굴이 어엽다. 진짜 맛있나? 뭔가 혼자 그만 가자. 힘드네. 멀어서. 야, 우리 홍대 진짜 오랜만에 갔는데. 그러게. 진짜 오랜만에 갔는데. 미안하다. 뭐가? 응? 식은땀이다. 땀 계속 난다. 맛있다. 먹어. 응.